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 공원의 산책로가 잡초로 뒤덮여 있다는 소식 지난해 여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잡초 제거 등에 1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성인 키보다도 높이 자란 잡초로 뒤덮여 앞으로 헤치고 나가기조차 힘들었던 남한강 둔치 산책로. 아, 왜 귀신 나오겠어요, 귀신. 어? 이게 뭐야? 지난해보다 두 달 정도 빨리 다시 현장을 찾았더니 잡초가 덜 자랐을 뿐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얼음 무릎 높이보다도 훌쩍 자라난 잡초 때문에 산책로는 오가기 힘든 잡초밭으로 변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의 축구장은 재기능을 잃은 지 오래. 축구장을 뒤덮은 토끼뿔 때문에 이곳이 잔디구장인지 잡초구장인지 구분도 안 될 지경입니다. 여기서 축구하는 걸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돈 들여서 다 이렇게 시에서 다 잘 해놨는데 이 관리를 이렇게 안 해주니까. 충주시가 제초 작업을 벌여야 하는 곳은 목행동 용탄지구부터 양성면 다남리까지 45km. 축구장 300개를 크게 웃도는 면적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제초 작업을 벌였던 충주시는 올해 구역을 7곳으로 세분화하고 당장 제초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니까 베고 나서 뒤돌아서면 다시 속성수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풀이 별도 관리가 필요해가지고 세분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설 관리를 위해 확보된 예산은 국비 11억 5천만 원. 하반기 예산까지 더하면 15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4대강 수변공원 시설 기능 유지를 위해 잡초 제거 등으로 해마다 10수억 원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4대강 수변공원을 끼고 있는 지자체는 여름 내내 잡초와의 전쟁을 또다시 치러야 할 처지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